유진투자증권 서울 WF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조정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8월 CPI 충격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증시는 9월 FOMC 이후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최소 4.5% 수준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에 키 높이를 맞추는 시장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저점을 깨고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있을 바닥권 지수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최악의 파국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코스피 220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추가적인 하락으로 보는 것은 2100선과 2050선 그리고 최악의 경우 1920선까지도 전망하는 증권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일 실제 이번 하락이 크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연말과 내년 증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지수는 급락했지만 음식료 일부, 유틸리티 등 방어적 성격의 일부 종목은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 중인데 이러한 방어주를 매매하셔도 되지만 12여일만 지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므로 10월에 각광 받을 수 있는 실적 좋은 종목을 저점에 매수하시는 전략도 고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어적 성격의 종목 중에서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고배당주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일반적인 고배당주는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오히려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단기에 급락한 고환율 수혜주를 저점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 수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아직은 급한 반대 매매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나눠서 이번 주 내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단 3분기 호실적 예상 종목이라도 수급이 변화하는 모습이 뚜렷하다면 저점이라도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편이 좋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로 손절가는 확실히 지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와 고환율 수혜주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방어주에서는 KTNG입니다. KTNG를 포함해 유틸리티와 음식료 등 방어주는 최고 지수 급락에도 주가가 플러스권을 유지 중입니다. KTNG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꾸준한 실적을 기록 중인데 특히 담배 수출 매출액 증가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예상에서도 수출 담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해외 법인 매출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0% 상승하면 영업이익이 한 5% 정도 증가하는 환율 수혜주로서 올해 전체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1조 3,500억, 순이익은 11% 증가한 1조 8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인데 KTNG는 2년 연속 주당 4,800원 배당을 지급했었고 올해 역시 4,800원 배당이 예상돼 시가 배당률 5.6%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높아도 주가 변동성이 크다면 배당 매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KTNG는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위아래로 10%씩 움직이는 매우 낮은 변동성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분기 실적 호전 예상 종목으로 단기 하락한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판매 호조 및 높은 환율 수준이 유지되면서 3분기 기대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영업이익 기준 3조 원 중반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중이었는데요. 이번 시장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동박 하락해 신규 매수 기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제로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시장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후 실적 발표 이전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외국인 수급도 7월 이후 가장 큰 190억 원대 순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 나오는지 관찰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TNG와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